우리 불멍하자. 장작 좀만 더 넣어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11자 넓은 11자를 넣고 이렇게. 오호. 아, 그래도 새야? 개인 줄 알았어. 개새 아니야, 개새. 어머. 어, 요 같아. 잘 붙는다, 잘 붙어. 여름에 친구 캠핑 데리고 가면 다 싫어하잖아. 벌레 너무 많아. 그죠? 딱 지금 이 정도에서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남해로는 뭔가 멀다고 생각해서 가볼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와서 운치 있는 것 같아. 캠핑장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곳은 그냥 내려봤을 때 라이팅이 예쁜 데도 있고, 이렇게 새소리가 크게 울리는 데도 있고, 제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이런 거 즐겨요. 좀 비싸 보여. 아니 약간 저는 그래요. 해외에 가도 스케줄로 가면 저는 호텔에만 있어요. 나중에 따로 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일로 연습해보고 혼자서 경험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뽀미 언니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막 이거 다 닦고 막 하는 게. 캠핑 어때? 처음 해봤다 했지? 네. 어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를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안 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즐거운데요. 전 사실 캠핑을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돈으로 좋은 호텔 가고 좋은 펜션 가고 맛있는 밥집에서 밥 먹지. 싶은 나도 또 그렇게 그닥 이해가 되진 않은데. 근데 한 10g은 이해됐어요. 10g? 네. 한참 멀었다. 근데 멤버들 예전에 반응도 그랬어.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근데 이것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 캠핑만의. 뭐 음식도 그렇고 내가 세팅한 걸로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던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차박도 하세요 그러면? 차박은 4번 해봤어. 차박은 아직 초보 차박퍼라고 해야 되나? 응, 초보. 차박커? 응. 근데 원래 차박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가서 허탕친 적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게 뒷정리잖아. 뒷정리할 때 쓰레기들을 좀 놔두고 가거나 하니까 그 주민분들이 신고하고 닫아버리자고 해가지고, 진짜 좋은 곳인데 한 4번 정도 헛걸음한 것 같아. 다 닫혀 있어서. 뒷정리가 중요해. 캠핑할 때 일회용품 많이 쓰는 편인가? 저 당연히 지금 필환경이라고 아세요? 솔직히 친환경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 습관이 깃들여져 있는 게 있어서. 근데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분리수거 너무 야무져. 몰래카메라 달아봐. 진짜 야무져. 그렇지. 한번 스케줄 하면은 막 플라스틱 컵이 우르르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잖아. 그만 봐도 아까웠고 막 진짜 우리 배달 음식도 다 그니까요. 어마어마해.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곳 오늘 가장 좋았던 곳 저는 케이블카 좋았어요. 그때 뭔가 남해 온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어. 하늘도 다르고 이 오션뷰의 그 섬들. 맞아요, 맞아요. 양떼목장에서도 저희가 그 뷰를 봤었거든요. 그때랑은 완전 다른 맞아,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햄버거. 그 분위기도 너무 뭔가 되게 평화로웠고. 그리고 사실 여기 저는 여기도 좋아요. 되게 기분이 묘하게 좋네요. 하영이는 먹는 거에 행복함을 많이 느낀다. 내일 어디 여행? 내일은 어디 갈까요? 내일은 그 하영이가 약간 오면 코스대로 여행한다고 했던 데 있잖아. 약간 우리 통영 좋아요, 가지 좋아요. 않아요? 통영 진짜 좋아하거든요. 통영에 맛집도 많고 갈 데도 많아요. 그래? 네. 나 해산물 우리 좀 제대로 먹고 싶어. 우리 약간 진짜? 배에서 너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잡은 게 몇 안 돼가지고. 손맛은 봐서 기분 좋았는데 좀 조금 먹었어. 그래서 내일 한번 통영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 가보자요.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굿모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잤어요. 아,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잤습니다. 어, 이거 물고기 컷. 물고기가 나온다. 좀 이따가 언니 만나서 산책 겸 브런치를 먹으려 합니다. 배고파! 사천의 바다로 해외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지금 시기가 좀 환절기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고 굉장히 건조하고 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가 케어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저희 두피까지, 헤어 머릿결 끝까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다 뷰티템, 롤러템이 들어있거든요. 농담. 여러분, 저의 소속이 어디죠? Girls Generation. 이것만 들고 어디든 가면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롤러트립에도 꼭 갖고 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게 팩이거든요, 헤어팩. 근데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헤어팩 하는 게 아니고 샴푸하고 이 헤어팩을 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놔두고 마지막에 트리트먼트로 헹궈주라고 하더라고요. 클렌징은 이전에 제가 막 뽀독뽀독 소리 날 때까지 막 깨끗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피부에 있는 얇은 각질층마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거품 가지고 부드럽게 야무지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저는 이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게 바디예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왜냐면은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디크림을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그 오트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피부 균형도 맞춰주고 피부도 탄탄하게 보이게 해준다는, 그래서 이걸 꼭 들고 다니고 항상 바디에 듬뿍듬뿍.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여러분 뭐 되는지 알죠? 사랑이네요, 사랑. 듬뿍듬뿍. 유지가 오래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또 4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까 촉촉하게 로션을 계속 발라줘요. 어때? 촉촉해? 어때? 돋보여? 우리 옷 입거나 할 때 좀 끈적끈적한 거 좀 별로잖아요. 끈적임도 없어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 다 됐으니까 나갈 거거든요. 와, 아침에 이렇게 걷는 건 난 좀 오랜만이다. 그래요, 전 솔직히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언니는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자는 시간을 엄청 아까워해가지고. 진짜요? 응. 우와, 언니 어제 밤에 안 쿵쾅 됐어요? 안 쿵쾅 됐어. 아, 그래요? 응. 다행이다. 왜 춤췄어? 줌바 댄스. 진짜야? 아? 먹어가지고. 나 먹어가지고요. 죄책감에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아, 어제 하영이 방에 카메라 놔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억으로 또 몇 주 더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맛으로. 예쁘다, 그 연보라색. 아이고, 예뻐라. 아, 시원해. 이 예쁜 오두막집은. 어머, 무슨 일이야? 그림 같다, 그림. 여기 혹시 저희를 위해 마련된 장소인가요? 그냥 막 자연스럽게 있어요. 어, 날씨 오늘 네. 진짜 좋다. 부끄럽지? 네, 왜 부끄러워? 예쁘지 않아? 오! 그치, 완전 봐봐. 우와. 이 모든 게 다 완벽해. 어머. 다른 포즈. 다른 포즈야? 이 집 사장님들 같고 막. 여기서 잼 발라도 되고. 네. 친한 걸 해가지고 알아?
도, 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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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